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 1위는? 영상 보시고 공감되는지 확인해보세요, 여러분. 채널 고정! 먼저 한국 사람들의 생활체육 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전체의 81.4%였고 주 3회 하루 30분 운동을 하는 사람은 42.7%로 나타났습니다. 10위 축구 4.1%. 축구는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거죠? 네, 조기축구 이런 거. 저도 어렸을 때 좀 해봤는데 네.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. 9위 수영 4.2%. 특히 수영은 또 조금 어르신 분들 있잖아요. 그쵸. 무릎 안 좋으신 분들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쿠아로빅 같은 거 어머니들 많이 다니시네요. 8위 배드민턴 4.6%. 잠깐 배웠었는데 그 길이 있어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. 그쵸, 그쵸. 7위 골프 5.4%. 저는 근데 골프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어요. 저는 네. 그 치시는 분들은 막 땀까지 흘려오면서 엄청 열심히 재밌게 하시더라고요. 6위 러닝머신 8.3%. 가장 기본적인 실내에서 가볍게 할 수 있고 네. 5위 웨이트 트레이닝 9.0%. 특히 이 웨이트는 저도 잠깐 해봤지만 하는 만큼 이게 육안으로 확인이 보이니까 그렇죠.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.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. 4위 체조 줄넘기 11.5%. 체조는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체조를 말하는 것 같고 줄넘기는 뭐 개인 네. 줄넘기. 줄넘기도 되게 기술이 여러 가지겠잖아요. 그런 거 대회도 많고 네. 3위 요가 필라테스 11.6%. 동네마다 너무 많아요. 특히 필라테스 샵은 그렇죠.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귀국 필라테스도 굉장히 많고. 2위 등산 18.5%. 저는 등산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 놓고 또 내려오잖아? 아 그게 너무 싫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. 그 맞아요. 매력이 뭔지 알 것 같아요. 1위 걷기 조깅 속보 26.3%.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게 이런 것 같아요. 걸으시는 분, 간단하게 뛰시는 분, 뭐 그냥 편하게 자기 개인 페이스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들 하시나 봐요. 그렇다면 생활체육을 하는 공공장소는 6위 국민체육센터 5.7%, 5위 주민자치센터 6.3%, 4위 산중체육시설 8.6%. 등산하다가 내려올 때 많이 있는데 뭐 벤치나 턱걸이 그렇죠. 이런 거요? 3위 학교체육시설 10.8%. 여기서 조깅이나 뭐 속보 이런 걸 많이 하죠, 운동장에서. 2위 실내 스포츠센터 21.7%.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에는 실내 스포츠센터에서 많이 운동하죠. 그러니까 헬스장 이런 건가요? 그렇죠, 헬스장. 1위 강 하천변 체육공원 41.6%. 여기는 뭐 허리 돌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걸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. 그렇죠.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좋아하는 운동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해서 이번 연도에는 조금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